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오늘은 괌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괌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투몬 트레이더 센터 앞입니다. 인스타 같은 곳에서 많이 보이길래 가봤는데 그냥 딱 이게 전부였던 그런 곳이었어요. 괌 여행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 ABC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ABC 마트는 사이판이랑 하와이도 똑같은 게 있는데 여행 기념품을 사기 좋은 곳이에요. 괌이랑 사이판, 하와이는 공항 면세점이 비싸기 때문에 ABC 마트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ABC는 알루팡 비치 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1987년대 창업했다고 하고 괌 해양 활동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송영 버스를 이용해서 알루팡 비치 클럽에 가면 예약한 거에 맞춰서 수영도 하고 액티비티도 즐기고 하는데 예약할 때 조금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슈퍼 비치 리조트 플랜은 그냥 바닷가에서 노는 거고 점심 뷔페가 제공됩니다. 카약이랑 스탠드업 패들보트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슈퍼 비치 리조트만 예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슈퍼 비치 리조트는 그냥 기본 요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조합해서 패키지로 이용을 합니다.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돌핀 크루즈, 패러세일링 이렇게 따로따로 요금이 있는데 각 요금에는 호텔 송영버스 등의 기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예약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묶여있는 패키지로 예약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송영버스는 어차피 한 번만 타는 거니까요. 괌좌 사이트를 보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슈퍼비치 리조트 이건 호텔 송영, 점심 식사 등이 포함된 기본 요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걸 지우고 보는 게좀더 쉽게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트스키랑 바나나 보트 두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렌터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냥 뚜벅이 일정이어서 알루팡 비치클럽에서 하루 놀았고 다음 날은 남부 버스 투어를 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건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동선이랑 시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일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남부 투어할 때간곳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처음은 사랑의 절벽이었어요. 괌의 원주민인 차모르족 추장의 딸과 한 청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해서 서로 머리카락을 묶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인데 슬픈 전설과는 달리 멋진 풍경이랑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메리조 선착장. 딱 지금 보이는 풍경만 있는 곳이었고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날씨가 정말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어요. 사진도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은 투어 마지막에 들렸던 에메랄드 밸리.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풍경도 좋았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왠지 흐뭇해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왜 흐뭇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보고. 괌 여행하면 보통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운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남부투어로 괌 곳곳을 둘러보고 송영버스를 이용해서 알루팡 비치클럽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괌 여행을 할때 반드시 렌터카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